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제가 베란다에 물을 주다가 진짜 꽃이 너무 예뻐서 잠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잠깐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 정말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님들과 같이 보려고 지금 담고 있습니다. 싹스놈도 보라 싹스놈도 보세요. 대박이죠? 와, 사랑초는 지금 끝물이라서 이제 조금씩 꽃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 좀 많이 피어 있는 애들은 피어 있지만 그래도 꽃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 대신 이 제라늄들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제라늄들이 정말 너무 예뻐서 제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님들과 함께 보려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 햇살도 너무 좋아서 지금 창문을 이렇게 보다시피 절반을 활짝 열었어요. 이렇게 더울 때는 저희 베란다 온도는 거의 28도를 육박해요. 그래서 통풍도 제라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는 창문을 이렇게 열어둬야 돼요. 쪽도 열어놓고 저쪽 끝에도 열어뒀어요. 이렇게 통풍을 해야 애들이 이 열기에 좀 다치지 않고 무르지 않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제라늄을 물줄 때는, 이렇게 뜨거울 때는 물을 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아침 일찍 주시거나 오후에 한낮에 열기가 좀 꺾였을 때 그때 이제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을 주실 때도 가운데 나무 줄기 있는 대로 퍽퍽 주지 마시고 테두리로 빙 둘러서 주시더라도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오랫동안 키웠지만 저도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하고 아직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계속 성장하는 그런 가드너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라늄들 너무 예뻐서 함께 보려고 담았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예쁘죠? 봐도 봐도 예쁜 제라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